대조영이 이 밤에 군사들을 움직였단 말이냐? 벌써 그곳 군영 안이 텅 비어 있어 싸웁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밤에 산에 올라서 대체 뭘 어쩌겠다고. 혹시 놈들이 개필사물의 산채를 알아낸 것이 아니옵니까? 그럴 리가! 그새 어떻게 알아낸단 말이야? 뭔가 분명 꿍꿍이 속이 싸웁니다. 산에 오른 이상 도망을 치진 못할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꾸나. 예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때처럼 산채에 몰래 숨어들어서 개필사물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것 같소. 그놈 참으로 태평한 놈이로구나. 우리가 토벌대 신분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게지. 망설일 필요가 없사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날이 밝기도 전에 모든 거사를 끝낼 수가 있사옵니다. 걸사비우가 놈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지휘초설 습격해라. 절대 무모한 살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습니다. 흑수돌은 나와 함께 절벽 쪽으로 침투해간다. 개필사문의 거서로 직접 들이칠 것이다. 그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중밖에 없시다. 놈들은 우리보다 군사들의 수가 수십 배는 더 많다. 경거망동하다가는 우리가 몰살이 당할 수가 있어. 걱정 마시라고요, 형님. 자넨 금랑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다가 날이 밝으면 군막을 세우고 진영을 꾸려놓게. 개필사물을 이곳으로 잡아올 것이야.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지금 즉시 출발한다. 모든 작전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자, 가자! 싸웁니다. 어? 침입자라니? 토벌대 놈들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아직 없질 않느냐? 그렇긴 한데. 넌 지소로 가서 동태를 살펴오너라. 난 장군께 갈 것이다. 예. 가자. 가자. 않으면 영영 못 될 것이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개필사문?